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어제 외신 간담회에서 북한 개별 관광 등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한 이른바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14일 남북협력 구상을 밝힌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 이틀 만에 한미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한 메시지를 낸 건데 해리스 대사는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한미가 서로 긴밀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북한 관련 계획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부과 대상이 어디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문맥상 북한 관광에 나서는 한국인 중 일부가 미국의 제재 대상도 될 수 있다. 아는 것을 시사해서 사실상 파장이 좀 커지고 있어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주의가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그 낙관론을 실행에 옮길 때는 미국과 반드시 협의해야 된다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대사가 주재국 지도자를 직접 거론하며 자국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이 주권 국가라는 점을 들며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지만 현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에 속도를 올리는 것을 두고 한미 간에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